진짜 말 그대로 장기자랑이라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기를 준비해봤는데. 개인기. 와우. 간단하게 모창의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를. 모창 레슨. 네. 필요해. 먼저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? 오늘 우리 김강아 이렇게 돼 있죠. 요거는 제가 쉽게 하면 됩니다.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이게 뿅망치 창법이라고 해서 김건모는 뿅망치 창법. 네. 자. 아. 뿅. 나나나 바나 바바. 이렇게. 오. 머리가 쑥 들어가네요. 네. 여러분 한번 써먹으시라고. 다음에 네. 두 번째는. 제이케이 김동욱 씨. 제이케이 김동욱 씨는 멱살 창법이라 그래서요. 어? 친구랑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이 잡혔을 때. 어. 야, 우리 시범적이요. 네. 너 뭐 그러면 안 되지. 뭐 이 자식아. 알고 있지 마. 알고 있지 마. 멱살 창법을 하시는 거야. 와 멱살 창법. 우리 가왕 네. 조용필 선배님 계시죠. 조용필 선배님은 오한 창법이라 그래서 감기하면서 오한 걸렸을 때 몸 춤추고 막 추워요.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어. 목소리 아유. 이렇게 됩니다. 요때 하시면 됩니다. 이때 바로 오 아유 먹이를 찾아 산기슭으로 생각을 합니다. 먹이를 찾아 산기슭으로. 야 이거 되네. 바람처럼. 자 우리 한번 우리 승희 씨 한번 오한 창법. 그 죽다. 먹이를 찾아. 됐다. 아우, 서울. 아우, 나 왜 이렇게 안 돼? 형 목소리만 내. 아버님 김건모 한번 해서 김건모. 오늘 밤 봐. 오. 야. 진짜 같다. 우한 창법이 진짜 못해. 우한 창법. 아, 나 이거. 잘한다. 아이고. 짱이다.